자, 아웃코스 4번 홀이고요. 예, 저는 8호 막았습니다. 전후를. 네, 가운데로 치면 되죠? 네, 탑5로 넘어왔어요. 질문에 답이 있다니까. 가운데로 쳐도 되죠? 가운데로 네, 가운데로 치면 됩니다. 네, 가운데로. 어우, 장갑이 잘안 들어가. 땀이라서. 아하, 왼쪽으로 치네요. 예, 네, 왼쪽으로 쳤네요. 아니, 괜찮아, 그 어머! 어떻게 됐어요? 카트길 맞고 내려와라. 가봐야 될 것 같아. 카트길 맞고 오비나 태... 오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 캐디님이 말뚝이 저 위에 있어갖고 캐디님이 오비래. 오비라 했어. 지금 오비라 했어. 오비라 그랬어요? 오비일 거라고 했어요. 오비 말뚝이 안쪽에 있어요. 거기까지 안 갔어, 근데? 아니죠. 오히려 이런 데 해저들을 보고 치는 게 좋고. 아, 진짜요? 네. 처음 보세요. 자, 지금 최길로 님이 해저들을 보고 치면 좋다 했는데 진짜 네, 해저들 가네요. 더, 그렇지. 들어갔다 해저들. 해저들. 뽕. 안 들어갔는데? 들어갔다. 들어갔다. 물에는 안 빠졌는데 말뚝 넘어갔어. 그럼 그냥 쳐도 돼요? 채땅이 안 되고. 아, 채땅이 안 되고. 오비띠 있어요? 네. 저기 왜 돌아보려고. 아, 근데 담배 끌지. 오비띠가 가까워요. 오비 바로 앞에 나무 있는데 저 진짜 해도 저기. 저 나무 있는데도 오비띠예요? 네, 여기서 하나 더 치우고 가세요. 응, 하나 더 치우고 가세요. 나왔네요. 아, 이거죠. 좋은 데 나중에. 라인이 너무 안 좋아요. 아, 치면서 이게. 그러니 볼이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지는 게 굉장히 신경 쓰였는데. 역시. 아니, 저게 원래 그. 원래? 그러면 브레이드 맞고. 배우기라. 야, 괜찮습니다. 예, 파파이브고요. 충분히 갔어요. 예. 이 역시 약간 신경 쓰이는 건 수정하고 쳐야 됩니다. 그샷! 아, 이거는 거리가, 아, 이거는 뭐 거리가 있어서. 너 잘 괜찮다. 괜찮은 거 까만 거 지나서 있다. 저 까만 거 뭐야? 새야 뭐야? 삼정구를 치고 있습니다. 보였어. 저는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이 더운 날은 어차피 뭐 여기는 언덕이라 2온도 안 되고 3온으로 안전하게 가면 됩니다. 네. 저기는 지금 오르막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 괜찮아요. 네, 잘 쳤어요. 저쪽으로. 네. 괜찮습니다. 자. 조심해, 조심해. 네, 안녕하세요. 아, 너무 더워요. 지금 반바지를 입었는데도 반바지가 막 옷에 달라붙어요. 몸에. 좌파로 지금 판정 났어요. 왼쪽으로 쳐서 오른쪽으로 치면 가냐? 맞았어. 원래 그것도 있던데 티샷에 가. 동서남북. 네, 동서남북이라고 있어요. 빼먹기야. 네, 그 진짜 짜증나요. 자 뜻이라고? 자쇼.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저기 뭐지 청설모가 저기에서 나무. 아, 아까 청설모자 봤는데. 네, 그 떨어뜨리고 불안이 막 뛰어다녀요. 아. 네, 불안이도 뛰어다니고. 불안이야? 제일 그거 한 게 여기서 갑자기 개가 튀어나와서 개가 개요? 뛰어다니는 게 제일 어이가 없지. 고양이가 뛰어나와. 개가 왜 산에 살지? 고양이도 가끔 나온답니다. 저는 그래도. 5번 아이언으로 밖으로 빼야 될 것 같아요. 아, 멀어요. 네. 저 버섯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기 어디에서 튀었어요. 저는 거기까지 안 갔어요. 카트길이야. 네. 여기 있네요. 아주 좋은 �곳에 있네요. 잠깐만요. 좋은 곳에. 아주 좋은 곳. 여기 있잖아.
제일 혼났는데 어떻게 여기로 왔지? 여기서 거리가 얼마 남았어요? 저기 있다. 이거 제 거 아니에요? 내 거야. 240m. 크로니보다 위로 왔어. 240m. 크로니보 흘러가는 길로. 그러면은 한 5번을 쳐서 글 진짜로? 내 거 있지? 이게 이게. 여기 어디 있나? 저기 있네요. 예. 역시 5번을 쳐야 되겠습니다. 총 얼마나 돼요? 240, 250 정도 되니까요. 한 150 치고 100을 치는 그런. 이게 지금 러프가, 러프뿐만이 아니라 페어웨이도 너무, 예, 쉣입니다, 쉣. 이만큼 들어가요, 이만큼. 여긴 러프긴 해도. 또 5번으로 쳐야 될 것 같아, 저기는. 이런. 아, 나 미치겠네. 우리 딱 한 다음에 수지 김프로님에게 거리 봐달라 그래야지. 네. 아, 러프가 길어서 아이언을 쳐도 별로 그렇게 나가진 않네요. 이게 지금 페어웨이에요. 지금 수지 김프로님 있는 곳이 페어웨이야. 야, 이 페어웨이 너무 심하다. 아, 진짜 거리 봐주는 곳으로 딱 가네. 야, 야, 카트 맞으면 안 돼. 아우. 지금 다 이상한 곳을 치고 있죠. 그나마 저는 카트길에서 가깝네요. 아, 여성 골퍼 네 분이 오셨네요. 중년의 여성 골퍼들. 아, 좋잖아요. 이럴 때 딱 오시고. 야, 그래도 깔맞춤 하셨네. 너 더 뒤야. 야, 어디서 칠라 그래? 야, 저 나무 있는데야, 나무 있는데. 야, 한참 뒤에 있는데. 지금 어차피 물에 빠졌으니까 얼터맞게 쳐. 안 빠질 때 말좀 넘어갔다. 자, 저기서 그래도 핀이 잘 보이네요. 어우, 또 백핀이야. 파란색 핀. 어우, 어렵네. 큰일 났다. 지금 무릎팍이 아파오고 있어요. 무릎팍이 아파오고 있어요, 지금. 어? 매볼도 여기 어딘데? 어, 바로 앞에 있는데, 내가 더 머리만 살짝 보이네. 아. 어, 내가 딱 더 나갔어. 네. 뭐 있어? 아, 찾기 못 찾아. 맞지, 넘어가는데. 아, 저거 치라그래. 손으로 막 치우고 난리 났다. 나가면 안 돼, 이제. 채 풀어주는 거 아니야? 그럼 채 사야지, 하나. 저러다가 물에 또 빠질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예언을 하지만, 오, 제대로 쳤어. 우와, 우와. 오, 잘 쳤어요. 옆에서 뭐라고 하면 잘 치는 거 같아. 자, 이 거리가 지금 150이 안 되거든요. 그죠? 150이 안 돼요, 여기선. 아, 근데 오르막이 있어서? 155에 오르막 봐서 166 나와요. 진짜요? 네. 그럼 내 건 160을 쳐야 된대. 저 5번 아니야? 전 7번이야. 아니 이거 칠게요 그냥. 5번 아니야 여기 있는데. 안 올라갈 것 같아. 아, 이게 나이가 쉣이네. 아, 저는 뭐 한 7번 치면 갈 것 같아요. 왠지 저기 하얀색 저거 방향으로 치면 옆으로 흐를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아, 이런. 역시 카메라 겐세이. 네. 아, 지금 이게. 그래도 그나마 낫네, 여기는. 자, 일단은
빗바람이 살짝 붑니다. 골! 세 번째 샷을, 네 번째 샷을, 네, 그거 해야 되겠네요. 뒷땅 쳤어요, 뒷땅. 라이가 좋지가 않아서. 네,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 요거에요. 왜 이렇게 멀리 가요, 여기 있는데. 자, 2호를 무지하게 길게 찍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실수를 제가 세 번 연속했죠. 네. 어, 괜찮습니다. 어, 괜찮아요. 어, 잘 갔어요. 아. 코치 드릴게요. 네. 쳤으니까 여섯 번 쳤네. 자, 시즈긴 프로님 제 거 재주세요. 얼마 남았나? 아, 사드샷. 짧죠, 저건? 오! 이야. 너 갑자기 왜 그래? 이상한데, 헤드헤드 빠지더니 이상하게 잘 치는데요? 어, 제 거는. 내가 갑자기 왜 이러네. 솔직히 너도 기분 좋잖아. 내게 어디 갔더라? 야, 이 긴 파파이프 그냥 걸어서 가는 거나 계속 기다려. 그러게, 걸어서 가고 있어요, 걸어서. 어, 내거 어딨지? 이쪽으로는 잘 왔는데? 아, 보이지도 않아. 어, 여기, 여기 두 개 있다. 아, 핀이 안 보이네. 야, 태무가 핀 쪽에 좀 서 있어 봐라. 핀 쪽에 좀 서 있어 봐봐. 핀이 안 보여. 어, 여기 살짝 보여요. 여기서 찍을게요. 여기서 보여. 아, 힘드네요. 55m. 55예요? 정확해요. 야, 핀이 어디야? 여기, 바로 지금, 여기 조금만 오른쪽으로 아, 보여요. 오케이. 지금 뒷부분에서, 어, 와, 이건 위험하죠? 이건 위험합니다. 저는 그럭저럭 추세요. 저는 넣으면 복이에요. 언제 키셨어요, 카메라? 방금 켰어요, 방금. 아, 이거 보시죠. 아, 이거 뭐, 이게, 이 차라리 이게 낫다가 아니죠. 두 개 다 똑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옆으로 돌았으니까 이걸 잘 넣어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넣어야 돼요. 넣어서 보기로 막아야 돼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아하. 왼쪽 봐야 돼요. 야, 이거 어렵다. 오케이 주세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왜? 열 개째. 오케이 받으면 10개였다. 야, 저기 포를 거의 하나 이상 쳐야 될 것 같아요. 어? 아, 너무 약했어. 하나 이상 쳐야 될 것 같아요. 완전 응원하네. 여섯 번 쳤니 지금 봤어? 다섯 번. 오, 나이스. 영성이도 여섯 번이지. 오기. 아우, 야, 보기를 이렇게 기분이. 세 번에 온 거잖아. 네 번째 게 갖고 앞에 왔고. 야, 나이스 파. 아. 왜 이렇게 자꾸 알수를 속여? 야, 야, 너는 인간 승리가 아니야. 우리들이 유난히 하고 나하고 인간 승리였는데. 유난히 나고 했어. 나고. 야, 저는 진짜 버디 같은 보기. 이게 바로 버디 같은 보기네요. 자, 3풀. 아까 독식. 아, 그래도 보기가 너무 기분 좋아요.
자, 5분을 넘어왔습니다. 지금 오기사님이 혼자 파를 하시고 수직이는 피로님이 양파, 그다음에 최길로이님은 세계 오바를 하셨어요. 저는 기적 같은 보기로, 버디 같은 보기, 제 드라이버도 부탁드려요. 그래서 저 앞에 보면 벙커가 있는데 벙커 왼쪽을 겨냥해서 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햇볕이 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저 앞에 보시면, 저 앞에 보시면 벙커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굿샷! 아, 드라이버. 오드라이버라고 불렀어요. 오드라이버. 드라이버. 아, 그거라도 잘못 다닌다 생각하려니까 기분 좋겠죠. 비싼 돈 내고 치는데 무슨. 굿샷. 굿샷. 최단 거리. 넘어가요. 팀. 쳐서 벙커 빠진 거 아니야? 영준이 먼저 다 미안. 아 먼저 쳐서. 그냥 뭐 담배 피고 있어. 신경을 쓰고. 네. 아니 아니야. 야, 네. 너 아까 네가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헤드도 빠졌잖아. 그러니까. 자, 그래서 후반엔. 초반에는, 전반에는 좀 죽을 수 있는데 후반은 그래도 잘 치고 있네요. 날이 그나마 흐려서 다행이다. 이거 햇볕까지 쪘으면 죽었어요. 굿샷! 잘 가고 있어요. 네. 네, 잘 갔어요. 네, 벙커 빠진 거 아니야? 안 죽었어요? 아, 작전이 안 통했네. 작전이 안 통했습니다. 아, 이건 내가 위험해지는데. 그렇죠. 셋이 다 잘 치면 마지막이 불안하죠.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리고 돌리고. 당기지 말고. 옥샷! 역시! 야르! 역시 오잘공입니다. 오잘공. 거리가 안 나오네. 오잘공인데 거리가 짧은 오잘공. 아니, 방향 좋으면 거리 욕심내고. 너무 힘들게 치네. 그거 사람 욕심이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런 거 아니겠어? 원어는 안 시키면 화내겠어. 근데 파스리가 안 나오지? 파스리가 나오겠죠? 두 개 연속으로. 충분히 안 나, 초반에. 아, 일단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에어컨. 에어컨 틀고 있어요, 지금. 에어컨을. 어우, 시원하다. 수동 에어컨. 야, 이거 그거 하나 사야 되겠다. 단체로. 선풍기 조그만 거. 충전 선풍기 사고. 그 다음에, 그 얼음. 어? 내 거 어디 갔어? 내 커피. 리필. 핑크 내 거. 핑크.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제가 더 놀랐어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아우, 이게 얼음물이 없으면 거의 뭐 죽음입니다, 죽음. 아, 역세권이 아니네요, 저는. 역세권이 아니고 거의 뭐. 소리가 맞아요? 틀린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789를 사이클링 보드. 정말. 아, 이게 있어. 아, 태목이 보시고. 아,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더워요, 날이. 근데 여기 양지에 있는 골프장처럼 꽤 크지 않아요? 어제 아시아나가 크죠. 36 홀인지를 오늘 안 봤어요. 까먹어가지고. 하도 까먹어가지고. 여기 앞쪽에 있고요. 그럼 조심하세요, 카트. 아, 지금 등어리에 땀이 지금 축축해요. 내 공이 공이 하나 없다.
벙커 있는 거 아니야? 아, 벙커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의사님의 볼이 여기 있고요. 저는 튀겼는데 우측에서 튀겼거든요. 다행히 벙커에는 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기 있네요. 58도 주세요. 이런 분위기인데, 예, 여기는 필드도 넓고 좋은데, 분위기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지금 너무 이 산으로만 돼 있어서 좀 힐링이 너무 된다고 할까요? 예. 아, 뒷땅 쳤네요. 여기 오네, 여기, 여기. 예. 여기. 자, 그 다음에, 최직임피로님. 네. 대략 핀에서 한 120m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아, 잘 쳤어? 아, 아깝네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오기사님이시죠. 저기서는 거리가 대략 한 100m쯤 돼 보이는데요. 100m쯤 돼 보입니다. 글쎄. 아니, 여기 몇 미터예요? 모르겠는데요. 아직 안 봐서. 어, 잘 친 것 같은데 좀 짧네요. 20m 좀 남았습니다. 괜찮네요. 자, 지금 해가 살짝살짝 뜨고 있는데요. 굉장히 멀어 보이는데 133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9번 아이언 칠려야 돼요. 저는 9번 아이언 니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예, 잘 보고 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게 페이드샷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깠어요. 스티는 가만히 냅둬주세요. 저는 9번 아이언 치도록 하겠습니다. 35번은 되겠는데요? 아, 저는 9번 아이언이 괜찮고요. 9번 아이언을 들고요. 놓고. 넘어갔다. 아, 왜 이렇게 길어? 그린 좋을 것 같아. 나이스. 잘 갔어요? 일단 니어. 일단 니어입니다. 어, 볼을 치는데 자꾸 이 벌이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어. 이제 햇빛이 들어서 설마 요걸로 이제 뭐 타거나 이러지 않겠어. 지금 7번 홀이죠? 아, 6번 홀이에요? 그치, 우리 파스의 처음이지. 자, 지금 6번 홀입니다. 자, 수직인 프로님. 저는 뭐, 파는 그냥 무난할 것 같고요. 네, 일단 니어입니다, 니어. 거리는 되게 멀어 보이는데, 뒤에 나무가 많고, 깃발이 안 보이니까 잘 찍히지는 않았어요.
아, 야, 이게 왼쪽을 보고 쳤는데 절로 가네요. 열려 맞았어. 아, 짧네요. 아, 그렇죠. 열려 맞아서 좀 짧아요. 자, 다음에 저 오기사님은 저거 티 버리고 와도 되는 거예요? 네. 쇼티 버리고 와도 되는 거예요? 내가요? 네. 터프하게 씩 던져버리나. 페이드를 쳐요. 알았어요, 빨리 차. 더우니까. 아, 뒷땅을 쳤네요. 예. 네. 뒷땅을 쳤어요. 벙커로 쏙 빠지면 양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 너무 똑바로 와, 갔어. 너무 똑바로 아, 갔어요. 페이드였는데. 그린 옆으로 왔습니다. 또 우연치 않게 수직인 프로님이 치는데, 지금 카메라를 켰네요. 네. 여기가, 네, 저 뒤가 약간 그 핀 뒤가 네, 내리막이라. 어, 잘 쳤어요. 이야, 예술이네요. 아, 좋아요, 좋아. 파로 막을 수 있나. 이게 확 지나가는데요? 예, 확 지나갔죠? 야, 저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가. 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 잘해봐야 되겠어요. 만만치는 않은데. 볼 던져주세요. 네. 자, 일단은 왼쪽으로 많이 돌려. 왼쪽으로 흐르면서 내리막이에요. 여기서 한 2점 쳐야 될 것 같아요. 봤어야 된다. 아, 그래도 뭐 파는 문화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요 카트가 실려 있고 요 위로 올라갑니다. 자, 요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 무슨 놀이동산 온 기분이야? 신나냐? 뭐가 있어요? 선풍기가 나오고 있네요. 너 선풍기 바람. 어우, 반갑다 선풍기 바람이요. 어, 음악도 나와. 사천. 아, 8번 노래입니다. 8번은 우측을 치라고. 우측. 우측 엣지끝. 어, 엣지끝은 아니지. 아니, 퀸 보이는 그쪽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쪽이 퀸 방향으로. 그 그림 바로 뒤에 있어요. 어, 좋으셨다. 퀸 방향. 딱 좋다, 우리 날씨. 굿샷. 아, 딱 예상대로. 아, 좋죠. 템버, 아니, 영상이 빨리 쳐야지. 감사합니다. 자, 어, 아니, 룰대로 카트에 타야 돼. 너무 더워. 네. 일단 카트에 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이거 너무 덥네, 오늘. 해 떴어요. 해가 떴어요. 떴어? 떴어. 아, 영상은 잘 나오네요. 어이없지만 영상은 엄청 잘 나옵니다.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티샷하고 그린에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나인으로 찍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냥 거의 뭐 끝까지 찍고 있네요. 리어가 있는 홀 수직인 프로님. 아! 어, 괜찮아요. 즐거워. 좋다. 나쁘지 않아. 야, 저거 리어일 수 있어. 아, 벙커네요. 아, 벙커요? 도가 이제 넘어갔어요. 벙커 있어요, 그때 또? 턱이야, 등턱. 아, 저기 있네. 나 벙커인 줄 알았어. 저기 언덕에 박혀 있어요. 예, 네, 저기 보시면 저 언덕에 박혀 있어요. 언덕에. 네. 아, 벙커인 줄 알았어요. 뭔가 십두라가 있길래. 아, 가서 엄청 많이 갔네. 야, 빨리 준비하세요. 최길로님 뭐 하는 거 벌써 쳤어? 가볍게. 나 몸 쪽에만 잘 붙여서 치면 됩니다.
예미가 알고 있네. 아, 여기 내가 깠는데? 어디로 갔지? 여기서 치면 돼요. 오른쪽 같이 치면. 아, 이거 위험한데? 이쪽에서 치면. 탱크맛이지? 네. 진짜 7일로이네. 한번 나기 시작하면 계속 나네. 7일로이님의 샷. 네. 어, 깠어요. 벙커. 자, 저 넓, 오, 범프 앤넌. 범프 앤넌. 자, 그린이 바로 옆인데요. 네, 여기 이제 그 소의 그 등을 긁어주는 전법. 이게 바짝 들면 안 돼요. 낮게 갔다 낮게 가야 돼요. 네, 낮게 갔다 낮게 가서 톡 쳐주면 됩니다. 요 거리는 요 엣지까지 떨어뜨리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낮게 뛰어야 돼요. 짧게 잡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전홀에서 쳤던 방법입니다. 로프트를 많이 세워서 그냥 톡 치면 돼요. 톡. 그러죠, 그러죠. 어, 좋아요. 괜찮아. 좋습니다. 아, 역시. 열발의 내리막 말랐어. 아홉 발이면 묻힌다고 생각하고 약. 약간 우측이 있네요. 나이 안 타요? 나이를 많이 안 타는 거. 우와. 아. 오케이. 바로 가요. 가. 바로.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뺄까요? 아니면 꽂아 놓지? 똑바로 갔네요. 자, 다른 분들이 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나갔고요. 자, 여기서님은 이쪽에서. 마른 그린에 적응이 안 되니까. 아, 오케이 거리까지. 자,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땀도 엄청나고 있고요. 지금 9번 홀의 마지막 티샷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나시시를 한 6년 만에 왔는데요. 뭐 기억은 전혀 나지 않지만, 제가 그 전에 석코스를 돌았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은 전혀 나지 않지만 그래도 즐겁게 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아닌가 싶은데, 잘 못 치는 분들에게는 지금 뭐 나중에 관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페어웨이가 상당히 좀 러프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면 좀 괜찮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언듈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서, 뭐 이렇게 쉽게 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초보자들 되게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그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린도 막 꼴굽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7월 말에 스카이 CCB 야간을 가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필드 플레이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프로였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